안녕하세요. 드온 패밀리입니다. 우니가시마 전쟁 이후 천재 과학자 베가펑크를 만난 에그헤드 에피소드 그리고 약 2년 동안 전개된 스토리가 이제 곧 끝이 나게 되며 미친모자 일당은 다음 행선지이자 마침내 거인족 엘바프와 마주할 수 있는 기로에 직면했습니다. 이처럼 해군의 최강 무력 버스터콜과 해군대장 키자루 그리고 사왕급 전투 능력을 선보인 오르성 등 밀진모자 일당은 샤본디 제도 이후 다시 한번 개멸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되었지만 끝내 조이보이의 동료 에메트와 세틀라이트의 희생 그리고 거병 해적단의 참전과 사왕으로 성장한 루피의 전투를 통해 드디어 탈출만이 남겨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밀진모자 일당의 탈출이 전개될 수 있는 원피스 1122화 내용을 미리 예측해보면 먼저 최강의 로봇 에메트는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자신이 장착한 무기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조이보이를 떠올리며 마지막 최후의 기술 발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처럼 에메트는 니카 루피의 탈출을 돕기 위해 아틀라스처럼 자폭할 수 있는 최후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 그 시각 대장 키자루는 여전히 전의를 상실했는지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선내에 누워있었고 때문에 버스터콜을 뛰어넘는 무력과 사기적 능력을 지닌 오르성을 잠시 붙잡아야만 밀진모자 일당 탈출의 성공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나아가 원피스 쟁탈전에서 진유한 12명의 인물이 최근 공개되었지만 밀진모자 루피를 도와줄 수 있는 두 개의 세력 빨간머리 해적단과 혁명군 드래곤은 여전히 베가펑크의 방송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에그헤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에메트의 도움을 받아야만 밀진모자 일당이 안전히 탈출할 수 있는 가운데 이제 곧 에메트는 자신의 마지막 기술의 발동을 그리고 태양신 니카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며 최후를 맞이한다는 각오로 오르성과 결전을 벌일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계에 충격을 안겨준 베가펑크의 방송은 세계의 비밀을 알고 있는 로저 해적단과 그리고 세계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원피스를 언급했기 때문에 사실상 베가펑크의 방송은 이제 곧 끝이 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베가펑크는 이번 폭로에서 역사상 최초의 해적 조이보이를 언급했고 이어 조이보이는 태양신의 능력자이며 태양신은 엘바프에 내려오는 신이었습니다. 이처럼 밀진모자 일당의 다음 목적지는 엘바프인 가운데 먼저 엘바프는 싸움의 신이 존재했는데요. 이처럼 신의 가호를 자주 언급한 거인족 도리아 브로기의 말을 미루어 보면 엘바프에는 바로 철령인의 신이 아닌 싸움의 신의 가호를 받고 있었듯이 앞으로 밀진모자 일당은 태양신 니카의 전설적인 이야기와 숨겨진 비밀과 진실을 이번 엘바프에서 마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다쌤은 다음 에피소드를 위해 태양신 니카와 조이보이의 떡밥을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공개한 것 같은데요. 나아가 사왕 카이도를 격파했던 루피였지만 오르성들이 불사의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그 어떤 공격도 통하지 않아 결국 승부를 낼 수 없었고 나아가 기어포스처럼 기어피프스의 치명적인 단점으로 인한 위험도 이번 결전에서 수차례 전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투를 위해서라도 루피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야 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드디어 오다쌤이 태양신 니카와 조이보이의 떡밥을 풀게 된 가운데 과연 엘바프에서 태양신 니카와 싸움의 신이 동일한 존재일지 그리고 태양신 니카가 엘바프의 전설로 내려올 수 있던 이유도 공개될지는 이제 곧 끝이 날 이번 최신화 1122화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